여러분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 지난해 9월 세계 각국의 정상을 노려보며 거침없는 말을 쏟아낸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불교적 시각에서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뭐 해법을 제시할 것이냐. 기성세대에게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어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자연은 그대로 그냥 목목자락 스스로 그러하게 움직여요. 거기에 인간이 계기인. 인간이 파괴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어서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을 위한 지금 환경을 생각하고 있다. 결국은. 부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부다 인사이드. 고통으로 신음하는 지구가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녹색 보살입니까?